해피 님 모셨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래피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수익을 끝까지 그 많이 내시잖아요. 네네. 팔으라고도 잘 안 팔고 시세를 끝장을 보시는데 그 노하우에 대해서 한 말씀. 그냥 제가 뭐 많이 바쁘고요. 또 현업이 있으니까 계좌를 이렇게 뭐 관리한다든지 뭐 자주 들여다본다든지 이런 시간이 없다 보니 저는 좀 더 키운 것 같습니다. 뭐 제 특별한 능력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겨울 들어와서 못 나가는 1인 중에 하나인 게 중독되어서 이제 못 나갑니다. 은퇴 자금도 다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돈 좀 튀겨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못 나가게 되었네요. 자, 중요한 거는 11년 동안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죠? 네네. 주가가 저정도 하고 힘들게도 했지만 제가 보니까 어때요? 다 우상향했죠? 우상향했고 또 뭐 죽은 것도 뭐 몇 개는 있었지만 수익이 엄청나서 이렇게 그 몇 개 죽은 거를 다 만회하는 그런 계좌가 됐죠. 그리고 제가 그때 보니 중간중간 이렇게 경험담 보시면 또 여기 창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많은 분들이 뭐 한 50% 100%에서 수익 취할 때 저래가지고 돈은 튀겨질까 걱정도 사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재작년 엄청 어려운 시기에 제가 그 포트에 계좌를 그러니까 주수를 줄이지 않았던 것은 언젠가는 이 앙상한 가지에서 이렇게 살이 다 붙을 것이다, 통통해질 것이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은퇴 자금을 완전히 이렇게 완성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만족 지연행이거든요. 제가 좀 인내도 잘해요. 조정이 들어오면 다 아프다고 하시는데 좀 그런 걸 잘 이렇게 좀 잘 넘기는 것 같아요. 그게 다 뭐 제 능력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아빠님이 항상 코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장이 조정을 할 때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 네네, 그거는 맞습니다. 신용한 사람들은 네. 신용하고 몰빵친 사람들은 장 조정하고 나면 다 떠나 있어. 안 보여. 신용 자체를 저는 아예 한 번도 안 해봤고 뭐 할 거 그냥 처음부터 원칙을 아빠님 방에 왔을 때 신용하지 마라, 급한 돈 빌려오지 마라, 뭐 급한 돈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본적인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 유치원에서 모든 인생의 공부를 다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3개월, 6개월 동안 기초 원칙을 그대로 적은 노트가 있는데 그대로 지금 계속 시킨 대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금액이 그때 강연회 때 제가 처음으로 아빠님 그 오프라인에 갔었는데요. 그 옆에 분이 뭐 5억을 투자했다는 말 듣고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 기절할 정도였거든요. 저 5억이면 딴 거 하지 왜 주식을 하실까? 돈도 많으시네 이랬었거든요. 제가 처음 투자할 때는 사실 돈 몇천 한 7천 이 정도 갖고 시작했고 중간에 제가 뭐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이사 월급 나오는 걸로 뭐 사고 싶은 추천주도 사고 하지만 그 초기 자금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뭐 얼마 전에 방송하실 때 아이 인간들 어쩌 뭐 금액 커져갖고 아빠 뭐 심장마비 걸릴까봐 뭐 계좌 안 깨냐 이러시는데 사실 좀 그런 두려움도 있긴 합니다. 아버지 오래오래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 진짜 네. 금액이 많이 커졌습니다. 배당금 얼마 나왔어요 이번에? 이번에 1억 가까이 1억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목표가 배당금 1억 정도 되면 제 수익도 있고 저도 사실은 뭐 연금이나 뭐 이렇게 개인적인 그런 걸로 이렇게 노후 보장을 하고 있지만 이건 사실은 남편 모르는 돈이거든요. 남편 지금 같이 왔지만 이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좀 남편이 알면 기절하겠죠. 좀 뭐 그 삼성전자 막 계속 밉지만 그래도 가지고 가고요.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1억 가까이 됐고요. 그게 아주 오래됐어. 산재가 네, 배당금으로 거의 한 원금 가까이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일이 바쁘니까 사실은 집중은 하진 못해요. 이때는 초창기고 이러니까 제가 투자금이 너무 작아서 진짜 사실 그때는 돈을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불릴 수 있을까 그런 연구를 하다 보니 좀 사실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한할 일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막 그 뭐 계속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멀리 가는 거예요. 왜냐면 밑에다 이익을 깔았잖아요. 이익량을 깔고 갈 때 뚝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익이 없으면 마이너스를 하게 돼. 중간에 마이너스를 하면 흔들려요, 마음이.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익을 깔고 가야 멀리 간다.
약간 좀 아니 뭐라 해야 될까 그 그때 한미약품도 보면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이럴 때 그때도 한미도 650% 아마 제가 그 수익 창가인데 그 앞에서도 굉장히 한 100% 200% 해서 거의 다른 사람들 다 팔았거든요 저희 방에서. 그런데 사실 그때는 저도 일이 바쁘니까 제대로 안 보다 보니까 그렇게 참아간 것 같고 쾌감이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즐거움이 있는 게 보다 있기보다는 아 이리도 가는구나 하면서 제가 조금씩 더 이제 좀 많은 것을 더 배우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뭐 그 느낌이 뭐 완전 뭐 내가 너무 잘해서 잘나서 이런 거다 이런 거는 없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아빠님의 그런 40년 노하우를 제가 산 거잖아요. 꼴랑 얼마 안 되는 회비로.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느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막 아우성 칠 때 더 사고 싶어요. 막 지금도 제가 한 500% 600% 수익 난 거를 더 사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조금 제가 한 번 더 생각은 해보기도 합니다. 답은 항상 창에서 나와. 예, 예. 이거 더 사면 안 돼요? 이거 더 살까요? 뭐 이런. 예, 더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600, 700% 갔다가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더 올라갔는데 중간에 하여튼 100% 때까지 500%, 400%, 500% 해서 뭐 100% 때까지 내려왔었나? 그랬다가 다시 이제 지금 최고 고점을 찍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우리가 이제 네. 왜냐하면 이게 회사라는 게 저도 회사 경영을 하지만 그 회사가 안 되기 위해서 차리는 건 아니거든요. 회사는 항상 연구하고 개발하고 더 나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대한 믿음은 약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검증된 회사라니. 그러기 때문에 그 뭐 일이 일비하지 않는 그런 그게 투자 원칙이 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배당금을 해마다 그 배당 쪽지가 날라오면 이제 인증샷으로 아빠님한테 보내드리는데 그때 그 배당금 받은 걸로는 몇 개월을 사고 저 추천주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들을 메모해놨다가 사고 제가 그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월급 받은 걸로 또 쪼개서 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초창기 그때 보시면 시장은 맨날 어렵다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이때까지 뭐 시장이 작년 이제 무한부터 올 초까지 이제 계속 좋은 시장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정말로 이렇게 그거 요동을 많이 치고 뭐 포탄도 떠뜨리고 그리고 뭐 악재 뭐 그리고 쓰나미 뭐 별별게 뭐 그리고 또 뭐 저기 메르스니 이렇게 많은 이렇게 악재가 있었지만 그때 제가 그 장에서도 수익을 굉장히 많이 냈었거든요. 제가 그 들어오고 2년 만에 명예 전달 갔는데 보면 아시겠지만 그때 이렇게 종목들이 중간중간 스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투자금을 계속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거의 제 원칙이 300에서 500% 이상 안 되면 팔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또 재투자를 한 겁니다. 뚝심이야 뚝심. 이게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거의 다 뚝심이 센 거고 조금만 올라가고 내려가면은 막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수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뉴스를 많이 보고 많이 걱정거리로서 들어오고 근데 결국 뭐냐면 우리가 주식시장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올 때 수익 나긴 났지만 많이 났지만 그래도 걱정은 계속했어요. 금리 올리고 테이퍼링하고 인플레이션 온다고 계속 그러면서도 올라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조정 와도 지나보면 이 조정 올 때가 굉장히 힘들고 아플 때 이게 이런 때가 들어오면 요 조정이 다 아픈 조정이라고 이게 별 뉴스가 다 있었다 이게 다 아픈 조정이야. 근데 지수는 이렇지만 종목으로 보면은 좋은 것들은 다 조금 조정하자 우상향 교훈이 가고 있는 거야. 그때 보면 그림이 진짜 지수가 그래갖고 항상 아빠님 방송하시면서 지수가 반백을 주냐 이렇게 종목으로 가야지 우리는 종목당이야 그렇게 했지만 저는 그 말을 100% 믿고 따라갔었던 것 같아요. 저 추천이 오면은 일단 한 10주 이 단위로 사놓습니다. 뭐 금액이 작은 거는 10주 단위 그리고 이제 큰 금액은 한 주 그 정도 사놓고 이제 그 추이를 보고 있다가 조정 올 때 그러니까 막 기뻐서 따라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조정 올 때 아버지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더 깔아서 삽니다. 그러다 안 사질 때도 있긴 하지만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조정 올 때 쌀 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우리가 시장에 던지는 돈 뭐 다 던져 그건 네 돈 아니야 하시지만 사실은 피 같은 돈이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인데 그걸 투자할 때 좀 더 싸게 사고 싶은 그런 제 욕심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그 조정할 때마다 비중이 저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0.01%만 해도 그 금액이 커요. 그러니까 그 조정할 때마다 그 비중이 만약에 그 채워지면 통과
안 되었을 때는 또 조정할 때 또 사고 이런 식으로 그 약간 그 평균치를 맞춰가는 그런 편입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골랐어요. 그래서 막 백화점에서 예쁜 옷 고르듯이 좀 좋아 보이는 거 뭐 있어 보이는 회사 이런 게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거는 예쁘고 잘나서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못나고 못생기고 아니었는데 좋아지는 거를 졌을 때 우리가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 고릅니다. 일단 추천하시면 그거를 관심을 가지고 관심주로 올려놓습니다. 지금 정지당한 종목은 제가 대충 보니 한 20종목 이상 되는 것 같은데, 20에서 한 30종목. 근데 이제 제가 1000종목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햄버거 이상이 된 게 한 열 몇 종목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 그 20, 30종목 뭐 없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 종목 갖고도 다 그걸 해결하니까.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계좌는 하나밖에 없고요. 아이들이 3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총 계좌는 4개예요. 아이들 계좌 한 개씩. 그러니까 제가 계좌는 한 개고 남편이 계좌가 없어요. 그래서 계좌 아 나도 주식 한 주 있고 싶다. 요즘 그런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하나 줘야죠. 저는 사실은 진짜 없는 집에 시집 와서 너무나 돈이 이렇게 뭐 하여튼 남편도 잘 되게 해야 되고 또 시댁 식구들도 좀 많이 베풀어야 되고 이런 입장에서 돈을 엄청 벌고 싶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동네에서 제일 못 사는 집에 막내 아들하고 결혼해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었고 늘 그냥 꿈노트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꿈은 다 있죠, 그죠? 꿈은 있는데 적지 않은 꿈은 그거는 허황된 꿈밖에 안 되거든요. 진짜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은 사라지는 그런 꿈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그 꿈에다가 목표 그리고 시안을 적고 행동을 하셔야 그게 진짜 이루어집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고 나는 이 가난한 집 이 동네에서 최고가 될 거다 아니면 이 경상남도에서 최고가 될 거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황된 꿈이 아니라 목표를 정하시고 제가 지금 한 30년 이상 이렇게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들어주시더라고. 제가 적었던 꿈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차 타고 다니는 차 심지어 사는 집 그리고 회사 그리고 회사 옆에 뭐 땅 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목표를 정하고 시안을 정했기 때문에 그게 다 내 것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내가 돈이 해피님 1000만원밖에 없어요 2000만원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1000만원이 1억이 되기는 힘들지만 1000만원을 1500만원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황당하게 이렇게 하려면 그건 황당한 꿈이라고 말씀했듯이 진짜 나의 그 수중에 있는 돈만큼 거기에다가 꿈을 착했고 이렇게 설정해서 나가시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평범한 사람인데 거기 꿈에다가 그 목표를 정한 그냥 시안을 정하고 내가 거기에 행동을 했던 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배우자한테 엄청 잘해야 됩니다. 저는 남편 얻고 다닙니다. 왜냐?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너무 좋아하고 이러니까 항상 그 곁에서 최고의 파트너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 되니까 이게 더 꿈이 더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계속 싸우고 뭐 배우자하고 투닥투닥 해봐야 이게 복 깨지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내가 있다면 아내에게 최고 잘해주시고 최고의 파트너로 생각해주시고 만약에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신적인 존재 저는 남편을 항상 신과 동격한 좀 식격하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지금도 아빠가 진짜 술 드시고 늦게 오시더라도 대단한 날을 일을 하고 오시는 것처럼 제가 신께 가려놓으니까 밤 12시에도 뛰어나와서 아이들이 인사하고 들어가고 이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 잘 되려면 가만사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의 파트너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다 잘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또 생각해보면 그 저희 성공 비결은 진짜 지종일관 변심 없이. 근데 보통 제가 오프라인에서 많은 사람들 만났거든요. 해피님처럼 할 거예요. 해피님 꼭 같이 갑시다 이랬는데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같이 갑시다 변심하시지 마시고 정말 제가 해봤어요. 저는 진짜 많은 돈을 투자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빠님 그 40년 경력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만큼 복사하고 따라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노력했기 때문에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절대 마음 변하지 마시고 시종일관 목표를 향해서 같이 꼭 갑시다. 정말로요. 그리고
조금만큼 그 움직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몸이 잘 안 움직여진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하실 일은 꿈을 더 키워보세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눈이 팍 뜨입니다. 제가 항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좋은 아침 하면서 그 하하 웃고 우리 애들 앞에서 그냥 미친 엄마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미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성공한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고맙습니다.